조기에 대하여 경례.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축구회장 손영훈입니다. 먼저 호랑대기 개최를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김정배 부회장님, 최영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님, 손호영 경주 경상북도 회장님, 그리고 2025년 APEC 경주 유치를 이끌 우리 저 의원님들하고 우리 국회의원님, 외교 통일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석희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리 준하경 시장님, 다음에 소개를 다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그 저 하여튼 일일이 다 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소개 못한 점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꿈을 위해 경주를 방문해 주신 선수들과 선수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해 주시는 지도자, 학부모님들께 경주축구협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위라는 장애와 난관이 있지만 우리 경주시와 경주시 축구협회는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장마다 쿨링 포그 시스템을 갖추고 각 선수단에 포도당을 지급하고 경주시 보건소와 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비책을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선수들의 꿈과 열정이 경기장에서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김정배입니다.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금년으로 21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탄탄하게 대회를 만드시고 이 대회를 반석 위에 올려주신 준하경 경주시장님을 비롯한 경주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손영훈 경축협회장입니다. 네. 경주축구협회장님을 비롯한 시민, 경주시민 여러분. 연일 폭염주의보가 계속 내려질 만큼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인 것 같습니다. 대기간 내내 모두들 다 건강하시고 구탈하게 무사히 대회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구의 도시 경주에서 하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국정에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해주신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수, 가족, 지도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주 이곳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선수단은 대기간 동안 많은 추억, 많은 역사 이루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축구가족 여러분, 물과 결이 결합하면 물길이 됩니다. 유소년 축구 발전에 큰 물결 이루어 주시길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기 국회의원입니다. 현대 축구의 기원인 준하경 경주시장님, 그리고 손영훈 경주시 축구협회 회장님, 그리고 멀리 일본으로 참석해 주신 김정배, 최영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에요. 중국의 시안시에서도 각 일개 팀들이 초청이 되어 경기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 규모의 유소년 축구대회로서 모두가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우리 경주 시민 여러분께서도 최선을 다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모든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리며 끝으로 대회에 참가하신 유소년 축구선수 여러분 모두 부상 없이 안전하게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학교와 팀의 명예를 더 높이고 승패를 떠나 또래의 친구들과 우정을 쌓으며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하여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2024년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24년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그리고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준혜경 시장님 그리고 김정배 대한축구 부회장님, 최영일 부회장님 그리고 경북축구협회 손영 부회장님 그리고 우리 경주축구협회 손영훈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를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경상북도 축구협회 각 시군 협회장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지금까지 이끌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가 되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회 기간 동안 경주에서 좋은 추억 많이 간직하고 돌아가시길 바라며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 인사를 제일 먼저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니까 늘 늦게 하시는 이동엽 의장님의 심정을 제가 잘 알게 돼요.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하 동문입니다. 우리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의 축제인 2024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이렇게 성황리에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한국 축구 발전을 앞장서 이끌어 오시면서 오늘 이번 대회를 승승승승승승승승 준비를 해주신 김정배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님과 최영일 부회장님 또 손호영 경상북도 축구협회장님 임종성 상임부회장님 또 손영훈 경주시 축구협회 장미르탄 관계자 다시 한번 무더운 날씨에 건강 안전사고 늘 걱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건소와 더불어서 한꺼번에 안전사고 온열 환자 발생도 안 되도록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안전에 유의해서 즐겁고 편안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오늘 언론사에서도 박준현 대표님, 이성용 사장님 오셨는데 부흥시민 캠페인을 함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회 기간 중에 숙박업소라든가 또 식당 같은 접객업소에 있어서 위생, 청결, 친절 그리고 바가지 요금 없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 주시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소년 축구대회 창설사 우리 경주를 찾아주신 임원 선수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2주간의 경기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한건의 사고도 없이 어느 대회보다도 더욱 성황리에 개최되는 안전한 그런 대회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수의 선수단 대표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자, 전달을 해주셨고요. 기념 촬영하도록 할까요? 앞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 일동은 대회 규정을 준수하여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8월 4일 선수대표 경주아랑의 표시 20이시고요. 파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전관 우리 심판위원회는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스포츠 정신에 입각하여 공명정대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사 파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전관 우리 지도자일동은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팬플레이를 진행하여 선수들에게 칭찬을 주저할 것을 선수합니다. 심판을 대표해서 세 분께서 서사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계신 함께 모든 분들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치워지기를 바라고 또 이 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선수로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함께 기원드리면서 건배를 지휘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 김석기 국회의원 또 우리 조남경 시장 이동엽 시의원장 안전! 감사합니다. 경주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2024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잠깐만요.